안녕하세요, 규수쌤입니다. 오늘은 방구석 리뷰 당신만 모르는 브랜드 5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필요 없지만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 5가지 빠르게 가시죠. 첫 번째, 센치 디자인. 센치 디자인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본사를 둔 브랜드이며 초경량 의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폴라텍 알파 원단을 사용하며 매우 가볍고 실용적이며 미들레이어 혹은 단독으로 착용 가능한 후드 3가지만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후드가 흡사 어몽 어스를 연상케 하는 느낌인데 저 후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알파 다이렉트 원단 사용, 폴라텍사에서 최초로 개발, 미국 특수부대를 위해 발명된 소재이며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한 보온성은 물론 체온 조절, 빠른 건조, 뛰어난 통기성과 부피, 무게, 강점인 원단입니다. 단점은 내구성인 것 같은데 내구성이 꽤나 약해 보이며 환경을 위해서 세탁망을 이용하라고 귀여운 세탁망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지만 단독 세탁 시 옷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류는 램우디, 라크우디, 멀린우디 이렇게 세 가지만 판매하고 있으며 원단 두께, 지퍼 여부 등으로 상품이 나누어지며 배송 시 세탁 주머니를 함께 보내줍니다. 굉장히 가볍고 스타일도 멋진 센치 디자인인데요. 드랍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직배송 가능하며 겨울에 미들레이어, 봄, 여름 시즌에 단독으로 산행, 백패킹, 하이킹하기 좋은 후디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에서 16만원대. 두 번째, 하이테일 디자인. 하이테일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미국 브랜드이며 독특한 주머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토끼가 귀엽게 들어가 있는 주머니들이 인상적이며 제품 중에 퍼니팩이라는 제품이 일본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의 스루하이커 분들은 더 다양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주머니들을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다니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죠? 국내에서 주머니 혹은 스터프색을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고 이런 주머니들은 전부 다이니마 소재로 되어 있으며 원래 가지고 있던 다이니마 색상과 차별화를 둔 토끼가 들어가 있는 귀여운 디자인과 컬러감이 좋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브랜드라 한계쯤 있으면 포인트로 아주 좋아 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울트라라이트 알파 다이렉트 90 후디도 판매 중에 있고 센치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의 후디 제품입니다. 다이니마 소재로 된 타프도 저도 구매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색감이 독보적이며 각기 다른 디자인들이 너무 귀엽고 BPL을 준비하거나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타프는 AS를 한번 맡긴 적이 있는데 AS 대응 능력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다이니마 소재는 강철 강도의 15배, 폴리에스터보다 30% 가까운 소재로 방수까지 가능한 원단입니다. 지펙스나 HMG, 고사모 기어 등에서 다양한 주머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색감이나 디자인이 귀여운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티톤 브루스. 티톤 브루스는 노리 스즈키가 설립한 미국 브랜드로 대표적인 모델은 치루기 재킷입니다. 활동성을 고려한 아노락 형태의 하드쉘인데요. 레이어링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있죠. 모든 지퍼가 중간에 있다 보니 힙벨트를 채웠을 때 방해되는 요소들. 풀오버 지퍼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 하드쉘입니다. 이런 요소는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 중에 백팩의 힙벨트나 하네스의 간섭을 지퍼 없이 조금 더 경쾌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으며 넥 안쪽에 폴리스 소재로 턱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여러가지 신경을 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도레이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 개발한 타즈마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타즈마는 ESP 기술을 통해 극세사 멤브레인 원단으로 우수한 방수와 통기 기능성을 가진 신소재라고 합니다. 물 입자보다 작고 습기보다 작은 큰 틈으로 방수와 통기를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착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이 가는 브랜드고 리뷰 영상이 아니기에 더 세밀한 이야기는 리뷰 영상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 네 번째, 오스트리아. 1919년도 설립된 오스트리아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편안함을 위해 설계된 테크니컬 의류를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끔씩 보이는 브랜드였는데 이번 한국에 런칭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좀 컬러풀하고 심플하며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들이며 아크테릭스의 고향인 캐나다 태생의 브랜드인데 제작 과정이 창립자 두 명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고 하네요. 마감과 디테일이 굉장히 궁금한 브랜드입니다. 오가닉 코튼과 리사이클 패브릭과 메이드 인 캐나다를 추구한다는 게 참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현재 중국산 공장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마운트리어링과 클라이밍에 집중을 하여 만든 옷이라고 하는데요. 패딩을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색감이 다양해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기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눈여겨보고 있던 브랜드인데 진짜 마침 한국에 딱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다섯 개의 브랜드에 한번 넣어보았고 자세한 정보는 아직 많이 없지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입어보고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느낌이 이쁘다라는 것 또한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브랜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그레이샵에서 먼저 알게 되었는데 그레이샵은 아웃도어 편집샵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멋스러운 공간인데 홈페이지에 진짜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 오스트리아도 한국 런칭 매장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추후에 리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앤드원더. 앤드원더는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봤을 법한 브랜드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아웃도어 브랜드이며 케이타와 미오크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세미야키에서 경력을 쌓은 디자이너 둘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웃도어, 기능성 웨어들의 디자인을 만족스럽지 못해서 2011년에 본인들이 아예 런칭을 해버린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가 하이킹 등산을 좋아해서 아웃도어 매장을 갔는데 기능성 웨어들이 멋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패션성을 좀 가미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창업해버린 겁니다. 기능을 위주로 패션 의류도 가능하며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레벨이 있는데 산 한 개, 산 두 개, 산 세 개 모양으로 각기 환경에 맞는 의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류나 가방, 캠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멋지게 입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며 워낙 유명한 브랜드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당신만 모르는 아웃도어 브랜드 5가지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단지 소개 영상이며 리뷰 영상들은 훗날 제가 5번 이상 착용 후에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 빠르고 간결하게 브랜드 소개만 해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안녕.